안녕하세요. 신흥물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영화 단갈입니다. 영화 단갈은 인도에서는 2016년도,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이고요. 인도 첫 여성 레슬러였던 기타 포갓과 바비타 포갓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 첫 여성 레슬러인 기타 포갓과 바비타 포갓은 이제 인도 전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그 둘이 이제 레슬러로 데뷔를 하고 나서 인도 내에서 레슬링을 시작한 여자 아이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도 하고요. 인도 내에서 첫 여성 레슬링의 포문을 연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의 모델이었던 마하비르 싱 포갓의 조카인 비네시 포갓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부터 메달을 획득해서 지금까지도 금메달을 연이어서 따는 등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 같이 보이지만 영화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 입소문을 타서 마지막에 역주행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고요. 개봉을 했던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북미 전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인도 전체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아직까지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탑 20에 들 만큼 굉장히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입니다. 여러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금메달은 누가 따든 금메달인데, 여자가 따도 남자가 따도 금메달인데, 이런 대사도 있었고, 마지막에 기타가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이거는 너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도 여성 모두의 승리고, 인도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인도 문화에 대한 큰 저항이다, 라는 대사가 나왔을 정도로, 되게 인상 깊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대사들이 모두 남성의 대사였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기타랑 바비타가 굉장히 멋있고 주체적인 인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을 깊이 담은 대사는 조금 부족해서 그 점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 출전하는데? 잘하라. 아, 미쳤나 봐.